황금빛으로 물들어가야 할 논 사이사이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쟁이라도 난 듯 황글색으로 동그랗게 파여 큰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벼들은 고개를 숙이는 수확의 계절에 벼멸구가 덮친 겁니다. 벼 줄기 즙액을 빨아먹는 벼멸구는 지난 여름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벼에 이렇게 벼멸구가 붙으면 황글색으로 물들어 시들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충남에 파악된 면적만 약 1,600헥타르. 폭염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벼멸구의 번식 주기가 빨라져 유난히 피해가 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확 14일 전에는 농약을 살포하기 어려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 수확뿐입니다. 수확이 늦어지면 벼멸구가 전체적으로 흡집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감소량을 감당을 하면서도 조기 수확을 해서 조금이나마 수확량을 늘리고자 하는. 최근 내린 폭우로 수해마저 입으면서 풍년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 충남의 지난 가을 장마 수해 면적 1,900헥타르 중 90% 이상은 벼 피해입니다. 수해로 쓰러진 벼를 수확해도 도전 과정에 쌀알이 일그러져 수확량은 70% 정도로 감소합니다. 겨우 추수를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없어 문제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 기준 80kg 쌀 한 가마니는 20만 원이 넘었지만 올해는 17만 5천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벼 멸구 먹은 데다가 비가 오니까 그게 엎쳐가지고 수확하기가 더 어렵다. 쌀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농민들이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 앞으로 이상기후가 늘고 병충해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은 이 시름이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